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소중하고 귀한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정말 귀한 말씀이죠. 생명같은 말씀입니다. 성일, 하나님이 주신 날을 성일이라고 하죠.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결심을 해야 된다. 정말 소중한 결단. 이게 무엇일까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일을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그 결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의 기원을 추적해 볼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날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주일에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주일의 첫날에 성령을 또 보내셨죠.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 감격적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시는 이게 주일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성일을 지키고 성일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처음 예루살렘에서는 매일 모임 갖기도 했지만 점차 주일 예배드리는 특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여도 좋죠. 뭐 어느 날 예배해도 좋고 또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도 좋은데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일에 관련된 이 지키는 이 예배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오늘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성일만큼은 생명을 다해서 뭐 생명이라기보다는 정말 나의 전체를 들여서 지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이 안식일에 성취라는 기록은 신약 성경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일에 관한 이러한 침묵은 히브리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안식일이 다만 성도들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또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 이게 다 주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은 주님께서 제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을 지켜도 되고 이 날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 날은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입법자신 거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의 안식을 하셨다고 해요. 첫 사람 아담의 타락이 됐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영원한 주님이 만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주일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일에는 세상 일을 삼가하는 거죠. 물론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 말고 개인적인 오락이나 그리고 주일을 망각하는 그런 게임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주일에는 정말 할 수 있다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엄을 찬양하고 아 우리를 구해 주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정말 안식일을 주시는 기쁨과 희망을 얻고 건강도 얻고 신앙도 얻고 축복도 얻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일을 모두 지켜 건강하고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강문정 목사였습니다.